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최근에 댓글로 이런 내용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식단을 하다가 과자를 폭식하고 싶을 때 탄수화물 20g에 포탈슈가 1g인 과자를 죄책감 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당이 1g이니까 죄책감 없이 먹었는데 문득 당이 1g이면 나머지는 뭘로 만드는지 궁금해서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이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전분도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고 하던데 당류가 1g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배추, 당근, 양파, 파프리카를 불에 볶으면 혈당을 빠르게 높이도록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이어트에서는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 자체 섭취를 줄이거나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혈당을 빠르게 많이 높이지 않는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음식의 영양 성분표를 살펴보면 당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 이게 질문에 나왔던 토탈슈가에 해당을 합니다. 당류의 뜻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당이라는 글자가 단맛을 의미하니까, 탄수화물 중에서 혈당을 높이는 당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당류가 많은 음식이 살찐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은 반대로 당류가 낮은 음식이라면 살이 찌지 않는 음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식이섬유와 당질로 되어 있어요.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이고, 당질은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류는 뭐예요? 당질 중에서 혈당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많이 높이는 단당류와 이당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질 중에 당류라는 게 있는데, 그 당류가 혈당을 가장 빠르게 많이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류가 아닌 나머지 당질도 혈당을 높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류가 낮다고 해도 당질이 높으면 혈당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당류가 낮더라도 당질이 높으면 살찌는 음식에 해당합니다. 영양 성분표에 있는 당류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바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평소에 좋아하던 과자나 라면의 영양 성분표를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칩 계열의 과자를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자주 먹었던 과자를 검색을 해보면, 과자 용량 30g당 탄수화물은 15g, 당류는 1g 미만입니다. 총 내용량 60g이니까, 그 과자를 한 봉지 다 먹으면, 탄수화물은 30g, 당류는 2g 미만으로 먹게 되는 거죠. 당류만 생각하면 이 과자는 살찐 음식이 아니어야 됩니다. 라면 역시 비슷한데 한국에서 흔하게 먹는 매운 라면의 경우에는 전체 탄수화물이 80g이지만 당류는 4g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면 역시 당류가 낮은 거죠. 그런데 과자나 라면이 살찌지 않는 음식인가요? 당연히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당류는 낮지만 당질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과자나 라면이 살찌는 겁니다. 영양 성분표에 당질 표시가 없는데 당질이 높은 음식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영상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나머지가 모두 다 당질입니다. 과자나 라면에는 식이섬유가 없으니까 영양 성분표에 나와 있는 탄수화물이 모두 다 당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당질이 문제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가공된 정제 음식은 다이어트에 좋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비정제 음식이 좋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가공되지 않은 야채나 과일 같은 음식인데 이런 비정제 음식은 탄수화물의 총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당질의 계산이 필요한 거는 가공된 음식인데 이런 가공된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식이섬유가 있는 제품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 탄수화물에 비해서는 양이 극도로 적기 때문에 그냥 가공된 음식 혹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자체를 조심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야채를 볶아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높아진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 중에서 살 빠지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살찐다라는 영상이 있죠. 그 영상에서 음식을 불에 익힌 행위 자체가 소화 흡수를 높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야채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소화 흡수가 더잘 되죠. 자, 그러면 야채를 볶아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살이 찌는 음식이 되는가?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도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살찌는 음식이 아닌데 살찐다고 오해받는 음식 영상에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것과 혈당을 많이 높이는 것은 다르다고 했었죠. 해당 영상에서는 물에 설탕을 녹여서 설탕물을 만드는 과정을 예시로 들었었는데 설탕이 물에 빠르게 녹아서 물이 빠르게 달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넣는 설탕의 양 자체가 적다면 물은 그다지 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달게 만들고 싶으면 설탕을 많이 넣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달게 변하는가, 이 당도의 최대 높이를 결정하는 게 설탕의 양이고 결정된 당도의 최대 높이까지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 이 속도를 결정하는 게 설탕이 물에 녹는 속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채를 불에 볶으면 야채의 탄수화물이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높아지는 건 맞아요. 불에 익혔으니까요.
자, 그런데 야채가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혈당의 높이가 낮고 그 낮은 높이까지 빠르게 도달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많이 높이는 음식은 아닌 거죠. 아, 다이어트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아서 계속 정리하다 보면 결국 가공된 음식이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진 음식 구분법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화흡수가 느린 음식을 소화흡수가 빨라지도록 가공을 했는가, 많이 먹을 수 없던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가공을 했는가, 이 가공 여부에 따라서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진 음식이 구분이 됩니다. 그냥 저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먹으면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화면에 영상의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지는 음식 구분법 영상을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